이 품종은 고두가 심하고 동록, 즉 사비가 많이 꼬이는 가몽 품종입니다. 제식기를 넓은 경우는 이런 내가 맛배기로 열매를 한두 개 달아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가지를 받기 위해서 제식거리를 맞춰줘야 되죠. 그럴 땐 여러분들이 요거는 열매가 달렸네요. 내 가수원 위치와 지형에 어느 정도의 물고기 달리는지 시험 삼아 한두 개 다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꽃을 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화 시킬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작은이죠? 작은이네. 작은이냐? 저 몰라. M9라리던데, M9. M9 작은이네 보니까. 여기는 지금 가지가 마른 증상도 있네 보니까. 말랐네, 이거는. 근데 이게 액화를 안 하면 이게 수정이 안 돼. 오래되면 싹 떨어져, 저절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콜라TV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가수원 현장에 들러왔습니다. 오늘은 가몽, 적과 방법, 즉 적과를 통해서 또는 토양의 칼슘을 관주해서 가몽의 동록을 현저히 경감시키고, 또한 고두병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가수원에 M부 사과가 나무가 많이 죽는다, 그래서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두 가지에 대해서 현장을 통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잘 됐네. 응? 잘 됐어, 수정이 보니까. 요거는 정확히 중심화가 딱 됐네, 보니까. 예, 잘 됐습니다, 이거는. 우선 잘 됐겠지. 이건 잘 됐네. 그 여기 아래수네. 야, 이렇게 작단 말이오. 아, 또뭐 손도 빠르시네. 아마 젓갈 다 하셨네, 이거. 응? 바꿔 줄때 땄지. 예, 이 품종은 고두가 심하고 동록, 즉 사비가 많이 꼬이는 가몽 품종입니다. 꽃도 이제 이렇게 아직도 만개돼 가지고 이제 틀면은 이제 조금씩 낙화가 되고 있는데, 수정은 잘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몽은 이 고두가 심하고 그다음에 그 조금 기형 코끼리를 닮았는 그런 열매가 많이 나오죠. 특히 고두가 제일 심하고, 두 번째 사비도 상당히 심합니다. 동록이 1번과 2번을 우선 놔둡니다. 놔두고 나머지 3번, 4번, 5번을 제거하고, 요렇게 두 개의 열매를 놔두셨다가, 100원짜리 동전 사이즈가 됐을 때, 1번과 2번 남겨둔 1, 2번 중에서, 그 중에 모양이 이쁘고, 동록이 현저히 덜 꼬인 그 열매를 놔둡니다. 그게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수 있습니다. 최종 적고할 때 일부러 두개 놔뒀다가, 그때 최종 1번, 2번 중에 좋은 놈을 놔두면은, 여러분들이 고두병도 상당히 경감되면서, 동록도 현저히 발생이 경감되는 그런 이쁜 가몽을 여러분들이 수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가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칼슘 부족 현상이죠, 고두병은. 그래서 여기에는 액상 칼슘, 물에 타서 관주용 칼슘이라고 있습니다. 일명 플러스 칼슘인데, 그 칼슘을 물 500리터에 10kg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하나 이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 이렇게 찔러서 관주를 해줍니다. 고두병도 상당히 경감되면서 과피도 깨끗한, 색깔도 아주 양호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심은 세라노 골드 품종입니다. 제식거리는 2.5에 4로 심으셨네요. 요 품종은 초밀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경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식기 넓게 심으셨습니다. 제식기 넓은 경우는 이런 내가 맛배기로 열매를 한두 개 달아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가지를 받기 위해서 제식거리를 맞춰줘야 되죠. 그럴 땐 여러분들이 요거는 열매가 달렸네요. 내 가수원 위치와 지형에 어느 정도의 물고기 달리는지 시험 삼아 한두 개 다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꽃을 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화 시킬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작은이죠? 작은이네. 작은이냐? 저 몰라. M9라리던데, M9. M9 작은이네 보니까. 작은인데 이 생육 상황이 좀 나쁘네. 여기는 지금 가지가 마른 증상도 있네 보니까. 말랐네, 이거는. 이거 가지가 탄력이 없습니다. 말랐네 지금 이거. 그냥 뽑아볼게 한번. 살아있네. 있는데, 살아있는데 색은 녹색인데 이 가지에 수피가 없어져서 수분이 없습니다. 다 말랐네. 이런데 안 된다. 예, 같은 품종이 이렇게 순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못 나온 게 없어. 순 자체가 없네. 그 수분기가 있고, 수분기가 있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다 말랐잖아요, 봐. 이런데. 예? 다 말랐잖아요, 이런데. 자, 그 다음 녹색 부분 있는 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직 있는데,
여기도 지금 눈이 얼었네. 이거 이쪽이 말라버렸네. 여기가. 여기가 다 말랐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죠? 다 갈면 다 됐습니다. 몸뚱아리 아직 죽진 않았는데. 예, 몸뚱아리만 좀 살아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예? 색깔이 변했잖아요. 둥글. 지금 그 대부분 절반 이상이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죠? 아, M9 작은 대목입니다. 아마 이 작년 겨울에 또는 올 1월 중순에 1월 17, 18, 19 영하 10도 이상이 다운됐거든요. 그때 아마 잔가지 동해를 받은 걸로 예측이 됩니다. 가지 동해 피해 증상은 이 짧은 가지 바깥쪽에서 말라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말라졌습니다. 이게 다 동해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나무는 한 나무 25,000원요. 그래서 이런 나무 살려야 되지. 예. 그래서 여기 눈이 멀리 있습니다. 자, 가위를 이렇게 대시고 이런 식으로 예. 살아있죠. 자, 보세요. 이래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 완전히 마른 거는 잘라버려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보시면 다 말랐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렇지. 예, 이 근골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액 이동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팅 제가 말씀드린 루트 칸 물 400리터에 2리터를 가용하셔가지고 질러주세요. 이런 직질 발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BHA를 하긴 하지만 지금 근근 형성 자체가 조금 불량합니다. 그래서 뿌리 근근 활성화를 유도해가지고 아까 그게 한 번에 얼마 타는 거 같아요? 200 타는 거 같아요? 아, 물 400리터 하나 있어요. 400리터 하나? 네, 400리터 하나 하셔가지고 여기 푹 찔러주세요. 힘이 줬던 거잖아요. 좋네. 그 어떤 걸 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찔러주셔가지고 근근 활착이 되고 활성화되면은 이런 신초 발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지금이 이게 뿌리에 저장 양분 가지고 6월 15일까지 싹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오늘이 4월 27일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 먼저 가지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 다 제거를 하십니다. 한 번 더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이런 끝들이 다 말랐어요. 이런 거. 자, 이렇게. 눈이 좀 멀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눈이잖아. 그죠? 이렇게. 예. 자르시고. 막 자르시면 돼.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예, 잘라주시고. 다 잘라버려요. 가지 끝이 말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남무는 뿌리까지 우려서 지상부로 수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얘도 끝이 또 말랐습니다. 보시면은 예, 이렇게 보시면은 수피가 말랐습니다. 예, 말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략 한자 정도를 커팅 해버리면은 살아있죠. 예, 이렇게 해서 예, 관주 처리하시고 새로운 직질 발생 유도하시면은 나무는 죽지 않는다. 아직까지 제 생각에 열어놓고 난 다음에 5월 한 15일쯤 돼가지고 새로운 직지가 나오는지를 한번 더 두고 보셔야 돼요. 안 나오면 죽는 뒤진 거죠. 예, 그렇죠. 안 나오면 이제 나무가 예, 갖는 거죠. 그래서 나무 살려 보셔야 되지. 이달 말, 뭐 5월 달까지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그래, 제가 5월 중순까지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응급 조치를 하셔야 되고, 예, 찔러주기로 하시면은 상당히 직지 발생이 유리하다. 이거 시구등에 물이 붙었고 있어, 많으니까로. 이거. 여기는 물이 지금 제이네. 예, 제이네. 이것도 한번 노랗잖아, 보세요. 노랗잖아, 봐.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이 말랐잖아, 한번 봐봐요. 다 그렇잖아. 그렇고, 이 근본 형성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여기는. 저 가위 한번 줘보실래요? 예. 순이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잎이 노랗게 활력이 없으면은, 근본 형성도 불량한 겁니다. 예. 그런지 대목에 말이 맞겠다. 대목이 살아있네. 수피는 소톱으로 살아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뿌리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있어서 그냥 속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은 이 뿌리 근근이 분포된 그 부분에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잎이 노래집니다. 이거. 네. 물이 있었어. 그렇죠. 물이 있는 자리에 가보세요. 잎이 노랄 수가 있습니다. 노랗죠? 여기도 물 채이죠? 보세요. 자, 우리가 일반 나무, 큰 나무도 물이 채이면 갈반이 많이 와요. 생리적 황화 현상이. 이것도 역시 노란 형태의 잎을 우리가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보면 노래랑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 여기에 뿌리 근근 부분에 물 때문에 뿌리 호흡 장애가 온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예. 여기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새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예.